즐거워.
이 시대는 마치 바다에 나침판을 잃어버린 등대가 없는 난파선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정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게는 인생의 나침판이 없습니다. 내일같이 현실의 급급에서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울증 환자가 연령대로 보게 되면 50대 이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0이 들어가면 자녀도 이제 다 키웠고 장성해서 자녀들이 출가도 하고 사회인으로 진출했습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키웠던 자녀도 이제는 그 아이들이 각자의 책임을 지고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설 때의 허탈감,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가장 심각하게 찾아오는 것이 정신적인 결핍으로 인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마치 등대가 없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난파수처럼 떠도는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확한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오늘 제가 지금부터 전달하는 이 내용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했으니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다릅니다. 다른데 성경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 세웠던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시대는 흘러서 노아 시대에, 그리고 시대는 또 흘러가서 모세 시대에, 그리고 엘리야 시대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이 땅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 성경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말씀 전하는 저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저도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시고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믿고 구하십시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오는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오늘 성령을 구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저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이께서 주시는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내게 지혜를 주시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내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면 병고치는 은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아홉 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했으니 오늘 말씀 이대로 들으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다 사모해서 여러분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6일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였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에는 이 뱀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마귀 사단이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단 마귀로 인하여 꿰매 넘어간 아담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는 종종 죽으리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 시작된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친히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는 살려주셨습니다. 정녕 죽으려고 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죄인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뱀이 등장하면서부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순간까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원어를 해석하냐면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안트로포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위를 바라보는 자.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부터는 창세기 3장 21절부터 사람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죽옷 때문입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희생제물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온 옷이 가죽옷입니다. 이 짐승이 왜 죽었습니까? 죄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자신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신 하나님께서 이 가죽이 어떤 짐승의 가죽인지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모든 짐승들 새까지도 이름을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통해서 짐승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해핀 이 가죽옷이 어떤 짐승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는데 너 정녕 죽는다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 짐승의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입히시더니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저 짐승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짐승은 하나님께서 저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 아담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훗날이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 두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먹었고 난 후에 너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신이 지어서 입히시고 난 후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에게 얘기했는데 가인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벨은 뭘 들고 나갔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양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양은 죽은 양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 손에는 앞에 죽은 양의 희생 제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피가 있습니다. 누구 피입니까? 내 피가 아니라 짐승 양의 피가 들려져 있습니다. 들고 나갔더니 성경은 신약이 와서 훗날에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이 뭘 보셨나요? 아벨 얼굴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은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죄가 아벨의 얼굴을 보시면서 의인이라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단 한 가지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 때문에 아벨 손에 들진 예물이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이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벨 가르쳐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담 하와에게 해피신 그 가죽옷, 그것 때문에 살려주시더니 아벨과 또 가인 가운데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양의 예물에 대해서 정했다는 이 성경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27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 하와의 죄인 때문에 죽은 희생제물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같은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 제물, 한 희생을 제물에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에서 나온 옷을 가지고 해피했습니다. 이 옷은 피옷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싹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저주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결하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아담 하버 때문에 대신 죽은 희생제물은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습니다. 내려보내실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주님이 이 땅에 죽으셔야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한 희생제물을 하나님 친히 죽이시고 그 가죽 옷을 가지고 친히 치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예언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노아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쓰면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그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진리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덮어버리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노아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라롯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의 얼굴을 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드린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희생 제물이 죽은 이 자리에 노아가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이 죽은 피가 흐르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나요?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를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린 이 자리가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피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는 진정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새 땅을 밟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언약의 무지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무지개가 서는 것은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무지개가 섭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와 있는 애가 사실 중요합니다. 어설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더 없던 자기를 원하느라 내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했습니다. 노아가 있는 이 자리는 또한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가 물러간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가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희생 제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온 인류에서 죽으신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는
그 자는 진정 구원의 자리요, 심판이 지나간 자리요, 저주가 물러간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땅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조건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건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과 시편 5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시편 50편 5절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한 가지를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는 노아 시대를 지나서 잠시 전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 하와이 시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 시대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담 하와이의 얼굴 보신 것이 아니고 아벨 얼굴 보신 것 아니고 가인의 얼굴 보신 것 아니고 노아의 얼굴 보신 것 아니고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물을 보신다는 사실. 그 재물은 분명 아담 하와이부터 아벨부터 노아까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로 아벨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노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희생제물 대신은 오늘 시대 복음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행운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는데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으로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안 돼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모세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동안 세월이 흐른 동안에 그들은 이제는 자신이 독립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몸에 노예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전혀 민족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합니다. 총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팔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한 가지 중요하세요. 그 집 안에 내가 사람을 볼 때 아닙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무슨 됩니까? 양의 피를 볼 때 이 양이 무슨 양입니까? 유월절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 안에만 있으면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합니까? 첫째,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시킵니다. 이 사람은 심판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새 시대가 열립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자유가 왔고 육신의 자유가 왔으며 재물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그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예언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시대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 집은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가 발라진 집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늘 복음지로 보면 내가 바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이 상관없습니다, 인종 관계없습니다, 학벌 관계없습니다, 고향의 관계없습니다, 성격의 어떤 성격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에게는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심판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월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좀 더 내려가면 이제는 엘리야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각 시대별을 소개하냐면 성경은 전체가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희생제물 죽이시고 가죽옷 입히시고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보셨습니다. 제물의 향기를 흠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의 희생 제물의 피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전 성령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 성령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전 성령을 쥐어짜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이 시대가 다르도 사람은 달라도 공통점 하나는 전부 희생 제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유월절 양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 민족 전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민족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은 단을 샀습니다.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놓았습니다. 불이 어디 먼저 떨어지냐? 번제물이 바로 이 제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여기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단을 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들 때마다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민족 전체를 살립니다.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희생 제물이 있는 갈멜산이 제물이 있는 곳이 바로 구원의 자리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이 지나간 자리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가 지나간 자리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자리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문이 열려버린 자리에. 이런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결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결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 바울의 결론은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에 자랑할 것 없는데 그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그곳에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주님의 죄를 지시고 내 죄값을 거기서 치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로 제가 주님 구원 받았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추스리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있다가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안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돌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귀를 심판한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하나는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단 마귀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사단 마귀는 심판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직접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용서의 주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모든 죄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민족이 지금 난침판 없이 아니면 등대가 보이지 않는 난파선처럼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가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자녀가 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성공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인생의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이 가장 큰 소망은 주여, 이 민족에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모든 민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 나라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사람을 붙들면 언젠가는 당신은 낙심합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돌도 썩습니다. 쇠붙이도 썩습니다. 물도 썩었습니다. 공기도 썩었습니다. 지금 흙도 썩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생의 주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났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인생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는데, 여러분 예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교회가 부흥이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땅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민족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즉 중심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인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주여, 이 민족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우상이 떠나가게 해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한 국가, 오직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성경 말씀합니다. 이 땅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여러분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땅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루터기가 되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천국의 사람이 되십시오.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믿는 예수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성령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도 금물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초상집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축제입니다. 교회는 잔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이냐? 잔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이냐? 축제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망고세를 다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다 처리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2000년에 주님이 죽으셨던 십자가 현장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뭘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죄산 받았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2000년에 그 십자가 현장에 서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확실히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오늘 시간 우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은 이 땅의 육적인 나라와 상관없어요. 오늘 저런 여러분에게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세상에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났더니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대로 한 번 성령의 사람 만나고 났을 때에 반드시 평생 일어나보지 못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듯이 오늘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내 인생에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래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